왜? 얘는 딱 진짜 어렸을 때까지밖에 어렸을 때까지만 했던 애가. 근데 애들이 네 살부터 하니까 근데. 4살 때부터 하니까는 열심히 다 해. 태규 안녕. 쓰다 깔리면 스탠이야 이렇게. 어머 지금 쓰다 깔렸지. 그냥 스탠.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쓰게 하려고 그렇게 물을 만든 거야. 저것도 배웠지? 골 잡나요? 골 잡았네요. 골 잡았네. 다리 한 번만 너무 골이 안 돼. 유진이 시합해요. 이제 마지막에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of the evening. 예, 싸, 유진. 오, 우리 또. 저 국기 어디서 많이 보던 국기다. 어? 우리 우즈베키. 형수형 했잖아. 아, 그렇지. 아, 거기 메인 이벤트에서. 메인 이벤트에서 시합 다 망쳐놓고, 태극기 들고 돌았어. 와, 이 몽골 형들 세지 않나? 세죠. 이 MMA 분들. 아니, 아이씨. 딱 봐도 저기가 몽골 사람 같잖아. 같은데. 오, 레슬링 할 줄 아네.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건데, 우리 수업 말고. 땡크지, 땡크. 몽골이야, 몽골. 오! 헬렌이 쓴 기술이랑 약간 비슷하잖아. 마사바리. 약간 헬렌이 썼던 기술이랑 비슷하잖아. 잘하네. 이 친구야말로 레슬링 잘 못하게 생겼는데. 잘하네. 역도도 몽골 세요?
요거 힘쓰는 거 다 쎄? 유도도 쎄고. 자단바, 자단바. 자단바도 있고, 저기, 걔, 뭐야? 아, 그, 뭐야, 그. 오카, 오카? 난디네르 된 거. 오카. 어? 결승. 아니, 아니. 근데 아까 저기, 신호 타러 안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약간 애매했죠. 좀 애매했어. 그래도, 야. 슬퍼, 저기, 금메달 하나 갖고 왔잖아. 저 최고 두 개는 했어요. 아, 진짜? 시작 끝났어요? 아니, 유진이 마지막에 해. 저 친구가 끝났어. 어. 몸 안 다쳤어요. 어. 시작 왜? 게임 뭐야? 왜, 누구랑? 저 옛날에 중학생이랑 해서 바로 그걸로 이겨가지고. 아, 그래? 20kg인데. 어. 야, 뭐 할래? 재현아? 네? 시합 하나 더 할래? 20kg. 이 만드네. 알아 만들어 놔. 저 새끼 갑자기 1등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몽골 형님, 몽골 형님이. 이기고 있나? 아 이기고 있을 것 같은데.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현이가 메인 이벤트네. 유진이가 메인 이벤트. 나 컨텐더. 코메인. 형규 형님 아까 한국처럼 하라는데. 정확히 말해. 저기서 짜찌 전기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그래. 희병이 형. 딱 어느 정도 이렇게 국가에서 만드는 한국점이랑 저랑. 네. 끝까지 드립을 쳐야 내가 알아도 한국장님이랑 더 힘들다. 아, 네? 아, 하도 안 되겠다. 아. 여기 제일 센 사람 나오라고. 할머니 있는 분이. 오호이! 반대로 돌리면 돼, 저랬 거는. 너무 올라갔잖아. 어, 왠지 알아? 하긴. 아까지 죽어려, 뭐 이런 거. 갑시다. 일반부 마지막이 있네요. 일반부 중략금 마지막.
손을 바꿔 잡아야 돼. 어버치. 그러니까 밀고 있다가 어버치고 쑥 던지마. 유진이 경기 마지막에 해야 마지막. 선수부다, 선수부. 저 강인해 보이네. 선수부입니다, 선수부. 페이크가 좋네. 어, 페이크에 다 방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기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아니, 30초를. 스트링이 저렇게 많이 부딪힌다. 아까 해병대 옷 입고 있던데. 어, 선배님. 오, 짧아 하네. 우리 삼경 씨가 또 나가네. 일반인으로 시작해서 선수부까지 올라갔어. 설마 가고 싶은 거 아닌가? 일반인 너무 약하니까 선수부로 뛰는 거. 민수랑 하는구나. 민수가 이겨. 민수는 진짜 선수. 진짜 선출. 찍은 거잖아. 그래? 너 힘을 안 주고 가잖아. 힘 준 것 같아? 좀 다르잖아, 그치? 일반인이랑. 줄 때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알긴 좀 힘들지. 많이 해봐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저 봐, 저거 좀. 저 뺄 때만 빼고. 그 반응. 드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거 똑같아요? 응. 민수가 안 빼고 나왔어. 목이랑 팔 같이 잡아야 돼. 목만 잡으면 안 되고. 그래, 지훈님 몇 명인데? 진짜 빠르구나. 추천 감사합니다. 라이라 추천, 아, 추천이래. 그 지훈님 몇 갠데? 몇 명이야, 지훈님? 900명이라고 지훈이? 아, 지하나 어서 와라. 유진이 이제 경기 얼마 안 남았어. 아,
남지 모르게 할래. 누가 와도 넌데 씨. 나이스. 모션 봤어, 모션? 못 봤지, 뭔지도? 일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일로 들어갔잖아, 반대로. 양님, 안녕하세요. 야, 몇 명이 붙은 거야? 이게. 두 명만 나오세요, 두 명만. 원래 두 명밖에 못 나와. 인기 많은데. 민수가 레슬링 팀에서 코치하잖아. 아, 진짜 레슬링 선수요? 레슬링 선수? 아니 아니 일반인들. 아이리가 지윤님보다 네가 이쁘대. 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도미체전 작년까지 나갔는데 올해부터 안 나갔어요. 원포인. 방어 좋지. 일반인이 저 정도면 잘하는 거야. 머리 든 거 봤어, 방금? 머리를 높게 드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 아. 테크니컬? 테크니컬 났네요, 테크니컬. 정경식이 대단해, 근데 저분 일반인으로 나와서 지금 선출이랑 저 정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잘하는 거야, 진짜. 정말 그래서 MMA 샷도 나가고, 뭐, 삼보 샷도 나가고, 그래요? 정경식, MMA 샷도 나가고, 삼보 샷도 나가고. 아, 몸이 되게 튼튼해 보여요. 맞네, 저분 헬스장에서 본 것 같아. 레슬링 선수 있어. 아, 상경 씨 졌어요. 형은 캐나다. 아, 근데요, 교수님. 제가 원래 좀 쇼맨이 있어요. 원래 스타일이 저. 원래 좀 쇼맨십이 있어요. 웃기냐. 아. 약간 철국 것 같아. 좀 그래. 약간 관종이라니까. 유진이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곧 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해요. 코코식 운영 아니야, 이건 진짜. 여자도 하지.
얘는 모르게 했던 것 같아, 얘는. 아니야, 코코시 그냥 아니야. 진짜 아니야. 유진이 하긴 하잖아. 아니, 아픈가 보다. 수업을 외쳤어요, 지금. 아파 지금. 오지랖으로 좀 이렇게 오지랖으로 좀 많이 알려줘. 유진아 뭐 움직여. 움직여 이제. 움직여 빨리. 아, 안 그러면 다쳐. 빨리 움직여. 어우, 으뜸아, 어서 와라. 야, 탈모 전선에 뒤에 잔다 지금. 원걸 원걸. 오케이. 헐, 으뜸이님. 아직 안 했어. 유진이 이제 해. 움직여야 된다고. 나 좀 뛰어. 그냥 뛰어. 혼자 제자리에서도 좀 움직여. 그냥 있다 나가면 다쳐. 빨리 움직여. 개그 캐릭터야, 얘. 얘 레슬링계의 개그 캐릭터야. 물건이야, 물건. 어때? 저 정도면 한 대 맞아도 되겠대. 거리다 진짜 미치겠다. 네. 저 새끼 확실히 관종이다. 무조건 관종이다. 야근 안 했어요. 야, 제가 원래 저렇지 야근한 애가 아니에요. 도전! 아, 지금 몽골 분이랑 하자 그랬는데 도망가는데? 저 새끼 도망갔는데 지금? 아니, 몽골 분이랑, 야, 몽골 사람이 진짜 세거든. 근데 생활체육이 저런 재미도 있어야 돼요. 생활체육이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야, 선수부 뭐 끝난 것 같은데? 야, 민주야, 얘네 보내겠네. 맞지, 보내겠네. 민주야. 자, 다음이나 다다음이 이제 유진이야. 다음이나 다다음이. 유진이 간다. 유진이 갑니다. 유진이 경기 시작합니다.
라인은 어디 갔어? 멈추니까 멈추니까 진도 안 했어 지금 여기서 많이 듣는데 2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1라운드 이제 끝났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2라운드. 2라운드 이제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복은 이거요. 형 지금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세컨 들어가 있어. 네, 방금은 좀 상급한 스트레스. 지원이 이겼습니다. 이건 번외 경기였어요.